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노잼을 겪고 볼 영상이 없는 벼랑 끝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설정입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을 플레이할 섬을 만들겠습니다. 지구 평평론자들이 좋아할 만한 네모난 판에 오징어 게임의 실제 촬영지인 성갑도의 이미지를 보며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산맥의 높낮이를 신경쓰며 전체적인 섬의 틀을 갖춰주고 섬을 제외한 부분을 전부 물로 덮어줬습니다. 파도에 쓸려 생긴 모래의 변도 섬 둘레의 질에 표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조금 추가하면 섬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참가자가 저를 알아볼 수 없게 병정의 옷을 만들어 입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의 병정은 피와 같은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피가 튈 수 있기 때문에 묻었을 때 티가 나지 않는 색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장갑과 벨트도 모두 만들어주고 후드 모자와 함께 관리 병정의 상징인 네모 가면을 씌워줍니다. 이제 완성된 성갑도 맵에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이 생활할 메인 로비를 만들겠습니다. 블록을 길게 이어 침대 간격을 표시해주고 표시된 크기에 맞게 바닥을 채워줍니다. 이제 침대를 설치해야겠죠? 뼈대와 매트리스로만 이루어진 침대를 만들어줍니다. 게임 상금으로 456억을 거는데도 침대가 저렴한 이유는 역시 굉장한 짠돌이인 것 같습니다. 흰색 블록에 벽돌 무늬를 새겨 벽을 쌓아주겠습니다. 병정들이 나올 단상을 제외한 부분을 침대 높이까지 쌓아주고 기상시간을 알려주는 조명을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천장 높이까지 청록색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주면 전체적인 로비 형태가 완성됩니다. 아까 남겨두었던 빈 공간에 아치 형태의 단상의 입구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남은 참가 인원을 표시하는 대형 전광판도 달아줬습니다. 노란색 유리를 활용해 전광판에 글씨를 적어줍니다. 이제 입구 안쪽에 병정들이 설 단상을 만들겠습니다. 단상은 참가자들이 서 있는 곳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많은 참가자들이 주목해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계급이 상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의 배관과 상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돼지 저금통을 달아서 로비를 완성해줍니다. 다음은 참여자들이 플레이할 게임들을 전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섬의 숲 부분을 열심히 파서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잘 보시면 구멍을 팔 때 흙 부분을 먼저 파내고 돌 부분을 따로 파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크 유튜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적당한 깊이까지 땅을 파내었으니 뛰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래로 바닥을 덮어줬습니다. 다음은 벽지 작업입니다. 황금빛 들판에 푸른 하늘을 표현해 줄 건데요. 먼저 전체적인 배경의 색깔을 벽에 전부 덮어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색으로 경계를 허물면서 배경을 완성해 줄 건데요. 이상한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상하다 고 계속 건드리면 더 이상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희로봇의 다리 모양에 맞게 블록을 설치하고 디테일하게 블록을 깎아서 영희의 다리를 완성해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희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전반적인 형태를 확인했으니 영희의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조각해줍니다. 영희의 두상에 맞게 머리를 만들고 그 위에 머리카락과 얼굴을 덮어 영희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파리가 전부 떨어진 가지만 남은 나무를 만들어주면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뽑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모나게 구멍을 파줍니다. 구멍을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겹씩 땅을 파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면서 파다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언제 끝나지? 라던가 언제 이거 끝나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고나 맵은 놀이터가 컨셉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울타리를 둘러줍니다. 길쭉한 네모판을 만들고 모서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어줬습니다. 먼저 초록색 울타리를 만들고 빨간색과 노란색 울타리도 옆에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울타리 샘플을 벽의 테두리에 전부 이어줍니다. 다음은 달고나의 모양이 그려진 세 가지 문을 만들겠습니다. 문의 크기에 맞게 로고를 만드는 중입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크기의 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이즈를 맞춰서 로고를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 벽면에 구름 모양을 그려줍니다.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달고나 게임의 하늘은 인공적인 구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만화에 나올 법한 구름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내부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설치해줍니다. 저도 어릴 적 놀이터에 있는 기구들을 타면서 놀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초의 놀이터는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공원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기 위해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기엔 위험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죠. 꽉 붙잡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는 원심불리기라던가 건조할 때 타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미끄럼틀이라던가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충격기를 아니 미끄럼틀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놀이기구들과 색감이 비슷하게 블록을 설치해줬습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큰 틀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에 디테일을 추가하여 수정해줍니다. 사실 양심에 찔려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기다란 밧줄을 양쪽 끝에서 잡아당겨 자기 팀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평범한 줄다리기라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더 가까운 쪽이 이기고 끝나겠지만 오징어 게임에서의 줄다리기는 허공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겨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게임입니다. 떨어지면 위험한 높이로 철근 구조물을 설치해 양쪽 팀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이어줍니다. 철근 구조물은 기둥이 얇아서 휘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둥끼리 지탱할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구조물은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도중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받침을 만들어서 양쪽에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미리 만들어두면 모형을 그대로 옮겨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도 도로에 깔려있는 교통펜스를 만들어 대기하는 참가자들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회색 블록으로 벽과 천장을 덮어주겠습니다. 건물을 먼저 만들고 벽을 덮어주는 이유는 정확한 설계도면 없이 이미지만 보고 제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질지 몰라서 다 만들고 덮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벽으로 덮인 이번 게임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해서 건축물을 밝혀줬습니다. 철근 구조물에도 전구를 달아주고 그 위에 가로등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줄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로등은 다른 조명들과는 다르게 만들기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집중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도 조명을 달아주면 줄다리기는 완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네요. 참가자들이 들어올 입구를 만들어주고 들어온 참가자들이 팀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숫자가 적힌 표지판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당겨진 팀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줄을 끊는 단두대를 설치해주고 양쪽에 동일한 길이로 흰색 양털을 사용해 밧줄을 만들어주면 줄다리기 게임도 완성입니다. 다음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구슬치기는 옛날에 동네 골목길에서 진행되는데요. 그에 맞게 바닥을 깔아줍니다. 드라마에서도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이에 맞게 벽도 인공적인 노을의 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집들 사이사이 골목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블록을 설치해 대략적인 동네의 구조를 잡아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틀에 맞게 집들을 쌓아 올려주면 되는데요. 집을 지을 때 주로 쓰였던 빨간 벽돌을 잘 활용하여 옛날 동네의 풍경을 잘 살려줍니다. 배경의 노을도 비슷한 색감의 블록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는 노을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장독대와 쓰레기 봉투와 같은 작은 소품들을 설치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동네에 자주 있던 가로등과 합쳐진 전봇대를 설치해 오일남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의 모습을 완성해줍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징검다리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원을 만들고 그 안에 초록색과 주황색 블록을 번갈아 가면서 설치해 바둑판 모양의 카펫을 만들어줍니다. 징검다리는 드라마에서도 가장 큰 스케일의 게임이었는데요. 그만큼 디테일도 많고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드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적당히 커야지 무슨 세트장에 뭐 이렇게 라고 하면 광고가 안 들어오겠죠? 사랑해요 넷플릭스! 숨바꼭질은 학교 운동장, 달고나는 놀이터인 것처럼 징검다리 맵도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서커스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동물들이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며 재미를 선사하는 모습이 마치 참가자들이 아찔한 높이의 죽음의 징검다리를 건너며 VIP들의 유흥거리가 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커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양털 블록을 사용해서 파란색 천막에 빨간색 커튼이 드리워진 모습을 표현해줍니다. 다음은 천막을 밝혀줄 조명 작업을 하겠습니다. 꼭대기에 조명을 둘러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줄전구를 늘어뜨려 주변을 밝혀줍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천장이 덮이면 이 조명이 예쁘게 빛나주겠죠? 이제 메인이 되는 징검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쪽으로 유리를 설치해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줍니다. 유리 테두리 부분을 그냥 이거 밟고 가면 안전하게 건널 것 같은 분홍색 판으로 덮어주고 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줍니다. 이제 출발 지점을 만들겠습니다. 형태만 잡아두었던 입구를 블록을 조각해 완성해주겠습니다. 조각은 작게 할수록 오래 걸리고 별로 티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열심히 만들다 보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입구가 완성됩니다. 바닥에 테두리를 회색 틀로 덮어주고 황금색 바리게이드를 설치해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밋밋한 바닥에 패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블록 하나에 문양을 그려서 모양이 연결되도록 바닥 전체에 채워줍니다. 이제 건너편에 도착 지점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대로 똑같은 발판도 뒤집어서 결승 지점도 완성시켜줍니다.
좀 더 서커스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천막을 덮어주겠습니다. 정중앙에 블록을 쌓아 올려 천막의 꼭대기를 표시하고 천이 자연스럽게 덮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늘어진 듯 선을 연결해서 색칠 공부하듯이 천장을 채워줬습니다. 천막을 덮으니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지네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조명들 때문에 천막이 덮인 내부는 꽤나 어둡기 때문에 우선 메인이 되는 징검다리부터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해둔 조명 사이사이에 알이 더 큰 조명을 달아 더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리를 지지해주는 철골에도 바다 랜턴으로 만든 전구를 줄줄이 이어 설치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의 천막에도 파란 천과 빨간 천 사이에 전구를 달아주면 징검다리까지 완성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은 총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저도 어릴 적 했었던 추억의 놀이들이 많이 나와서 친숙했었는데요. 한때 정글짐의 타잔이라고 불리던 제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내보내달라고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던 게임도 경험과 전략을 활용해서 극복해내는 모습과 목숨이 걸린 게임에서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등장인물들의 여러 감정 변화가 잘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뿌듯하네요. 만들어진 모든 맵들은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면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 같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